함소원의 시어머니가 SNS를 통해 한국 배달음식은 비싸고 맛없다고 비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소원 시어머니는 최근 자신의 중국 SNS 틱톡을 통해 한국에서 마라탕을 시켜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함소원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마라탕 주문하면 얼마인지 아냐며 배달 어플을 통해 마라탕을 주문했습니다. 음식 주문을 하며 마라탕 기본 메뉴에 소시지, 당면, 소고기 등을 추가하고 배달비까지 포함한 가격이 19,200원이 나왔습니다. 함소원 시어머니는 너무 비싸다며 주문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주문한 음식 가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업체 상호명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라탕이 도착하자 함소원 시어머니는 주문한 후 음식이 40분 뒤에 왔다. 식어서 맛없다며 한국에서 배가 많이 고프지 않으면 절대 배달시키지 마라. 배달 시간도 느리고 비싸고 맛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화면이 바뀐 후 중국에서 마라탕 주문할 때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순식간에 마라탕이 배달되는 상황이 연출됐고 함소원의 시어머니는 역시 배달은 중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함소원 시어머니의 마라탕 영상은 지난 18일 한 네티즌이 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확산했습니다. 앞서 함소원은 지난달 11일 SNS에 시어머니와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는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든 부채의 배경이 일본의 우길기를 연상케 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함소원은 앞으로 반성하고 시정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함소원은 최근 눈썹 문신을 받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불법 시술 방역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함소원은 앞으로 유념하겠다. 눈썹 문신은 의사 면허증 소지하신 분께 받으면 좋겠다면서 마스크는 눈썹 문신하는데 얼굴 균형 본다고 해서 잠깐 벗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외국에서 한식 먹으면 느끼는 그런 느낌인가? 중국 사람 입장에선 한국에서 야매로 해서 맛도 없고 비싸게 보이겠지. 근데 한국 마라탕집 대부분 중국인들이 하잖아. 솔직히 비싸긴 비싸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